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로마첸코의 카드 쓰러 내리기. 자, 이 기술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술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일단 상대가 카드가 견고하게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받아치는 공격이 잘 없을 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이 될 거고,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단발성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연타를 이용해서 눈을 가린 상태에서 속여놓고 카드를 쓸고 내려야지 타격이 가능한 거고, 그냥 상대가 카드라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가서 내리고 친다, 바로 역습당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대를 항상, 상대가 시야를 앞면에 가다고 했을 때, 뭐 스트레이트를 치든 뭐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려놓고 연타를 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내리고 치고, 또는 이제 주는 척 하면서 내리고 치고, 자, 이렇게 나와야 상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단발성으로 상대가 카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 가서 나 쓸고 내려요 이렇게 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역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모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들켜버리면 이 공격이 먹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시야를 가리면서 상대가 모르게끔 한 상태에서 쓸고 내리고 쳐야 되고, 상대가 이 동작을 알고 있거나 예측을 했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먼저 상대가 주먹의 수가 적게 나와야 되고, 끊어내는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가드는 견고한데 일단은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동작도 취하는 상대에게는 잘 써집니다. 예비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 가드 쓸고 내리는 동작만 나갈 게 아니고, 그 전의 과정, 예를 들어서 뭐 연타를 내다가 순간적으로 쓸고 내리고, 또 때리다가 밑에 줬다 위에 줬다 위에 쓸고 내리고, 이런 동작이 나오게끔 예비 동작 과정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면서, 그리고 상대가 일단 제일 눈치 못 채게 모르게끔 시야를 가려주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자, 초보분들 연습하실 때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될지, 자, 2인 1조로 연습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한번 보고 보실게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자, 영상보다는 좀 느리게 연습하셔도 됩니다. 지금 영상 속 주인공들은 아직까지는 이 동작이 숙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요청하여 일단은 진행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을 9번 동작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짧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동작들을 하나하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뭐 주목 횟수, 뭐 원투원투에서 내리고 들든지, 원투원투원에서 내리고 치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박자를 일단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목 나가는 데에서 내 직감 내 예상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일단 모르고 있고, 상대가 안 보고 있고, 가드를 탄탄하게 하고 있고, 주목 횟수가 잘 안 나온다 가정하면은 무조건 시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연타 하나 쓰고 치고 난 다음 동작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쓸고 내려서 쳤을 때 상대가 당황해서 카드를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뭐 어프로 치든 바디를 치든 타고 올리든 다 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공격 성공시키면은 상대가 당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든 먹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타를 많이 내고 얼굴 시야를 가려준 상태에서 쓸고 내리고, 또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카드를 쓸고 내리고 치고, 이런 동작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모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동작,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될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원투원투나 뭐 카드 쓸어 내리기 위해서는 예비 동작, 가정 동작에서 그냥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를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실 때 팔이 들어감과 동시에 손가락을 펴주셔야 돼요. 펴주고 주목 위치가 가드가 있으면은 가드 쪽, 안쪽에 더 깊숙이 넣어서 쓸고 내려야 됩니다. 가드 있는 곳에서 차차 끝에만 쓸고 내리면 미끄러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깊숙이 손바닥을 안에 넣어준 상태에서 손바닥과 손목 사이까지 가준 상태에서 쓸어 내리고 쳐주셔야 돼요. 반대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셋, 끝에 거는 게 아니고 쭉 밀어 넣어주고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쓸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쓸어 내리면서 어깨 전으로 쳐주신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둘 셋 넷 쑥 땅.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둘 셋 넷 쑥 땅. 자, 반대쪽으로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둘 셋 넷 쑥 땅.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둘 셋 넷 쑥 땅.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가지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일단 몸에 익혀두시고 스피드를 조금씩 올려가고 실전에 상대가 모르게끔 타격이 가능한지 요거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내가 이 기술이 먹히는지 상대가 모르게끔 타격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상대가 가드를 탄탄하게 하고 끊어내는 주먹이 없을 때 이때 무조건 먹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비 동작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앞에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 쪽을 때려주다 보면 맞다 보면 상대도 가드가 들리겠죠. 가드를 하면서도 몸이 들리겠죠. 시야를 가리지겠죠. 그 상태에서 가드 근거하게 버티고 있다면 살짝 스피고 내리면서 타격을 넣어주고, 여기서 단발로 끝내지 뭐 연타를 같이 넣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다 위아래서 꽃도 안 본다면 또 쓸고 내리고 또 때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성공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